안녕하세요. 은혜의 소반입니다.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인데요. 일단 두어 시간 먼저 그 불린 미역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이 미역은 그 산모용 미역이에요. 아주 옛날 미역이죠. 아주 참 좋아요. 두 번 정도만 깨끗이 씻으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썰어주죠. 그리고 찬물에 이것도 한 두어 시간 정도 고기 핏물을 뺍니다. 저는 안심을 썼어요. 소고기 안심. 이제 핏물 뺀 소고기를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씻은 다음에 큰 냄비에다가 미역 자른 거 넣고 소고기 넣고 마늘 툭. 마늘은 이제 그 다져놓은 거예요.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하는데 이제 거품이 이제 뜨잖아요. 요 거품은 다 걷어서 버립니다. 소고기는 볶지 않습니다. 이제 다 익었어요. 고기가 이제 고기를 이제 건져내죠. 건져내서 이제 식히는 겁니다. 차갑게 식히는 거예요. 간은 국간장, 조선간장이라고 하죠. 시중에 파는 국간장을 사용해도 되겠고요. 미역국은 조선간장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이제 차갑게 식은 그 소고기를 결대로 쪽쪽 찢어줍니다. 이제 끓는 미역국에 이제 소고기 찢어놓은 걸 이제 다시 넣고 다 익은 거니까요. 간도 맞고요. 이제 한 번만 푸르륵 끓면 끝난 게 되겠죠. 옛날 맛이 나는 구수하고 깊은 소고기 미역국이었습니다. 쉽고 맛있는 은혜 소반입니다.